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8가지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밌는 드라마는 다 밤에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12시까지 또 넘어서까지 막 드라마 보고 누우려고 하면, 아, 그놈이 왜 그렇게 바람 피웠을까? 나쁜 놈.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 부족의 습관을 거의 다 갖고 계세요. 뇌를 보호할 수 있고 뇌 안에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알고는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짧을수록 뇌 노화도 더 가속화되고 수명도 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같은 병도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뭐 뇌혈관질환 이런 병에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 수면 부족은 우리가 고쳐야 할 가장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잠자는 시간이 최소한 6시간, 사실 7시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한 3, 4시간뿐이 못 자, 뭐 이런 분들은 잠자는 어떤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홍차라든지 이런 이제 카페인 음료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카페인을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잠 안 온다고 이제 술을 드시고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힘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술을 취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흥분이 되게 됩니다. 내가 더 피곤한 거죠.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깊은 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끊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빛이 없어야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그런 이제 블루라이트나 빛에 이제 노출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잠이 안 온다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막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실도 이제 조용하게 잠자는 어떤 예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분은 아, 저는요 시끄러운 거 좋아하지 않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저 좋아요 막 이런 분이 있고요, 아 친구가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요 페이스북에 친구도 많고요 팔로워도 많아요 막 이제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온라인상에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진짜 친구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랑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몇몇의 친구들을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뇌는요,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뭐 5명이다. 그럼 1번 친구는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고, 2번 친구는 짠 걸 싫어해, 3번 친구는 냄새 나는 거를 싫어해, 뭐 이러면 그걸 내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또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의 뇌가 다 암기해야 되고 그걸 적응할 수 있도록 뇌의 세포들도 서로 네트워크가 더 조밀조밀하게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친구에게 좀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그 다음 손잡고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찾아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습관은요, 정크푸드라고 하죠.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뭐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콜라라든지 우리가 감자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너무나 이제 즐겨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어떤 염증 반응을 좀 더 많이 일으킨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마부위나 이런 뇌세포들이 조금 더 빨리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해마나 이런 부위는 결국 기억력이나 이런 뇌의 어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첫 이제 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뇌인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습관들은 그게 장기화된다면 나의 뇌를 빨리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습관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프니까 그냥 음식하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햄버거나 아니면 이런 걸 이제 맨날 함시 새끼를 계속 이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다면 견과류 한 줌. 또는 그 다음에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 뭐 라즈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라든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은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사실 중년 또는 어르신들도 이런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를 또 끼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어폰을 최대 볼륨으로 30분 이상 들었을 때는 이 청력이 소실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 청력이 소실되고 저하되면 인지 기능도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귀로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되고 그걸로 내가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당연히 생각하기도 싫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거에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이런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소리 듣는 것에 조금 더 좀 둔한 거 아닌가, 청력은 좀 이렇게 소실된 게 아닌지 항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최대 볼륨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볼륨을 좀 낮춰서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은아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를 망가뜨리는 8가지 습관 중에 나머지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요. 바로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일을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시간은 충분한데 그래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 습관 자체가 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창하게 해야 될까요? 마라톤을 해야 될까요? 막 나 좀 운동하는 거 싫어요 막 이러는데 꼭 그런 대단한 운동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라는 건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그 습관을 탈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바퀴를 돈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빠른 걸음으로 내가 마트까지 이제 걸어갔다 온다든지 아 나 정말 움직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부인분들의 심부름을 해주면 됩니다. 차 갖고 가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는 이제 걸어서 간다든지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그런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두뇌 활동을 이제 하는 거고 뇌를 나쁘게 만드는 습관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내가 30분에서 40분 정도 걷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30분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운동이 되는 거고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런 이제 종사자분들에게 서서 이렇게 조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책상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없애고 서서 이렇게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좀 집중력이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만 바뀌면. 두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아직도 흡연을 하는 습관입니다. 흡연은 사실은 뇌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훨씬 더 빨리 퇴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담배를 끊는 게 이제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시면서 원장님 난 치매 안 걸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드리기가.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돈을 받으면 담배를 좀 끊는 분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담배 한 가피 필 때마다 사모님에게 만 원씩 돈을 좀 한번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담배가 한 가피 몇 가피죠? 20가피죠. 그럼 내가 20만 원 주고 담배 피라 그러면 당장 끊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약간 조건을 걸고라도 흡연하는 습관을 꼭 교정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과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과식을 하면 오히려 뇌의 어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어떤 뇌의 영양분을 이렇게 충분히 줘서 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뇌에서 또 이런 섭식 중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식을 하는 습관은 또 이제 비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년의 비만은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과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당뇨라든지 어떤 분은 이제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뭐 이런 이제 질환이 생기면서 심근경색, 심장 질환,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빨리 버리고 음식을 적당히 또는 조금씩 적게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원장님, 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아유, 먹는 것만 보면 너무 행복해져요.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먹지 말라고, 과식하지 말라고요? 그게 너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거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좀 나눠서 드세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 물론 아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교류나 관계가 좋아지면서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이 긴 것입니다. 햇빛을 잘 받지 않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습관을 그런 가지신 분들은 뇌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뭐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또 뼈라든지 근육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고 햇빛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또 커튼이나 이제 블라인드 치고 어둠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어둠에 노출된 시간이 많은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뇌 건강이 이제 빨리 망가지는데요. 이렇게 어둠 속에 많이 오래 노출이 될수록 우울증도 더 쉽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습관 중에 난 바깥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요. 햇빛 보는 거 싫어해요. 막 이런 분들은 과감히 어둠 속에 있는 시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이제 습관을 가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8가지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못해 뭐뭐뭐를 피해라 입니다. 이 뭐뭐뭐가 뭘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 부딪힘을 피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뇌 진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학 용어로는 이제 컨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쿠션은 뭐죠?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제 무슨 방석 아니면 뒤에 놓는 이런 이제 등받이 이런 쿠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컨은 뭐죠? 한꺼번에 쿠션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쿠션처럼 확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뇌진탕에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죠. 그냥 가벼운 뇌진탕도 있고 아주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를 이제 부딪힌다든지 이런 추락에 의한 이제 뇌진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종류의 뇌진탕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뇌진탕을 입었는데 이제 단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뇌진탕과 치매의 연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뇌진탕이라는 거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 많이 체벌을 안 하는데 선생님들도 또는 이제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아이들 이제 교육한다고 군박을 탕탕 때리죠. 사실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작은 군밤들 아니면 작은 머리 부딪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더 빨리 위축하는데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요 머리 부딪힌 적도 없고 뭐 별로 사고 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MRI를 찍어보면 내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 머리를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심한 두통 뭐 어지럼 요 정도만 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포들이 점점 더 빨리 이제 소실이 되거나 퇴행이 된다는 거죠. 복숭아 생각하면 어떠해요? 복숭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죠? 주부님들은 금방 알 거예요. 만지지 마! 막 이러거든요. 왜냐? 만지면 이 압력에 의해서 거기가 쉽게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데 군밤 뭐 이렇게 때리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물건을 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 유리문이 있는지 모르고 유리문에 머리를 탕 부딪힌다든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걸 짚는다고 고개를 들다가 책상이나 이런 데 이제 머리를 탕 부딪히고 사실 이런 것도 뇌진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뇌에 자극을 주는 그런 충격입니다. 60세 이상 조금 연세가 드시면서 뇌혈관이 좀 약해진 분들은요 문에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유리에 부딪혔다든지 뭐 이런 충격으로도 우리가 머리 안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하게 연두부처럼 네, 푹신푹신한 이제 그런 조직인데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겹의 막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연한 막을 우리가 이제 연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 막을 지주막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을 경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문에 머리를 쾅 부딪힌다든지 그 다음에 유리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충격이 됐다 이후에 이 막 사이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막하출혈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맨 겉에 층에 있는 그 경막 안쪽으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슬금슬금슬금 피가 이제 고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가 이렇게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를 이렇게 누르겠죠. 아무래도 압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머리를 부딪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이나 뭐 이렇게 한 6주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그냥 몸의 중심도 잘 안 잡히고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고 이제 머리가 그냥 맑지 않고 띵하다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증상들로 이런 이제 출혈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놔두면 결국 이제 혈관성 치매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물론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노출이 됐다. 내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이제 넘어졌다든지 이게 노출이 됐다. 내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이제 넘어졌다든지 이게 내가 막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다음에 경막하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머리 사진도 한번 꼭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전거들 많이 타시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타시고 운동을 하십니다. 사실 자전거는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연구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전거 타는 게 치매 예방에 좋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슬금슬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좋은 운동으로 자전거를 뭐 썩 추천을 하질 않아요. 연구 결과에서.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사실 자전거를 타다가 뇌진탕에 노출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뇌진탕이 생기면 자전거 타기 운동은 좋으나 그 결과로 머리 보호를 안 해서 뇌를 부딪혔다. 그럼 결국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실 때 꼭 헬멧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쓰실 때 폼으로 쓰시면 안 되고 꼭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타면 속도를 내시죠. 열심히 속도 내서 하는데 자전거 타서 꼭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은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심으로 속도 내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이 생기면 어떻다고요? 더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도 즐기면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눈으로 읽는 것을 피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치매에 안 걸리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는요,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거나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치매에 덜 걸리더라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기억력도 좋고 언어 기능도 많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전자 기기를 활용해서 그냥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눈으로만 쓱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어떤 것을 읽고 이해를 할 때는요, 뇌의 베르니케 뇌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언어를 이해한다든지 글을 읽고 이해한다든지 그런 이해력과 관련되는 그런 뇌 세포들이 이제 마구마구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이렇게 읽을 때는 여기 한 영역만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데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베르니케 뇌 영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브루카 뇌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얘는 말을 하고 소리 내서 발성하고 하는 그런 뇌 영역의 세포들까지도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제가 뇌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우측뇌니까 여기 이제 좌측뇌네요. 좌측뇌에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과 전두엽에 있는 브루카 영역이 서로 잠자는 신경다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죠? 골고루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독서를 하실 거라면 소리 내서 읽으면 여기 전두엽에 있는 브루카 영역의 세포까지 마구마구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 연결하는 신경섬유다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그 기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딱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해력과 단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빨리빨리 활성화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도 더 많이 강화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뇌에 오래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뇌경색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갑자기 실어증이 이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베르니케 영역에 딱 혈관이 막히면 말은 잘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딴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고 그래요. 그래 내가 어제 뭘 그래 어디 갔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르니케 내 영역이 망가졌을 때 그냥 말은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을 또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이제 우리가 감각성 실어증이라는 그런 병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브로카 영역이 탁 망가진 그런 내경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단어 구사를 못하는데 우리가 쓰거나 이렇게 글을 보여주면 이해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때 글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내경색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할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셨다면 치매에 걸려서 뇌손상이 된다 할지라도 얘가 평소에 건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치매로 인해서 언어장애라든지 그다음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들이 저하되는 게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가 와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큰 글씨의 제목을 읽어보라는 거죠. 날씨를 읽을 때도 오늘은 뭐 19도입니다. 오늘은 20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실 때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휙 보지 마시고 제목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그런 소리 내서 읽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신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젊어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속삭이는 거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속삭이면서 작은 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속삭이면서 종알종알 이렇게 이야기하듯 읽는 것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왕이면 큰 소리 내어 읽는 게 약간 우리가 소리를 좀 크게 내면은요 이게 약간 음이 생기거든요. 운율이 생깁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음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 운율이 생기는가 또 뇌세포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